조련사의 첫 임무. 아니야! 아 이게 뭐야? 뭐긴요? 네? 햇살이지. 말도 이걸 먹으라고? 박사님 패시잖아요. 맞아요. 또 패 취급이냐? 나도 그거 샌드위치를 줘. 에이 그럼 딱 한 입만이요. 아, 그걸 다 드시면 어떡해요? 맛있구만. 목장이 싫다셔서 집으로 모셨는데 괜히 그랬나 봐. 아이고! 왜 또 그러세요, 박사님? 배가 아파! 나 빨리 날 러신에게 데려갔다오! 자넨 지금 패시지 않나? 사람이 먹는 걸 먹으면 쓰나? 나더러 사료나 먹으라고? 곧 익숙해지실 거예요. 배는 단순 소화불량이니까 자연이 나을 거야. 아, 그나저나 우디, 잘 왔다. 요즘 사람을 공격하는 야생 부비가 있다던데 네가 조사해보겠니? 설마 이건 조련사의 임무? 뭐, 그런 셈이랄까? 야호! 맡겨만 주세요! 나도 같이 갈게! 카일 박사님도 가실 거죠? 아니, 내가 거기 왜 가? 하지만 우디는 박사님 같은 펫 전문가가 필요해요. 가서 좀 움직이면 배탈 났는데도 도움이 될 거야. 싫어! 안 가! 난 환자라고!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돌아와, 카키! 네? 자, 출발해볼까? 제법인데? 속도 안 좋은데 이게 웬 고생이야? 엄밀히 말하면 박사님은 제 패시잖아요. 자꾸 투덜거리시면 또 패스톤으로 만들어버릴 거예요. 이 못된 녀석! 두비가 나타났다는 곳이 이쯤인데? 저게 봐! 두비다! 그런데 저 눈빛은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게 분명해. 또 만났구나. 오늘이야말로 오가로스를 가져갈 테다. 또 너희들이냐? 저 녀석들을 알아? 오가를 노리는 백도둑이야. 백도둑이라니? 너희들 자꾸 나쁜 짓 하는 이유가 뭐야? 안 알려줄 거다. 그래, 토비 박사님이 말하지 말랬어. 뭐? 토비? 너희들 토비 박사의 부하로구나. 에이, 어떻게 알았지? 아니 그야 네가. 토비 박사? 그게 누구예요? 기계를 신봉한 사악한 박사지. 왜 그러세요? 앞에 신호가 와서. 우리 토비 박사님은 기계 문명으로 세계를 정복할 거다. 그렇게는 안 될 걸. 누가 공격해. 정도로는 어림없지. 부비의 맷집은 굉장하다고. 뭐가? 도망가면 어떡해? 오디, 내게 계획이 있다. 네? 부비는 코가 예민해서 악취를 견디지 못해. 네? 그걸 왜요? 참말 말고 부비를 내 쪽으로 유인해. 아, 알았어요. 뭐가? 이쪽으로 와. 자, 여기다! 모두 코 막아! 자, 지금이다! 어, 안 돼! 조련사의 이름으로 널 배스로 삼겠다! 좋아한다! 저런 더러운 방법에 당하다니! 일단 후퇴다! 같이 가! 이제 속이 편하네. 배탈이 나은 모양이야. 대단하셨어요, 박사님! 역시 두뇌는 여전하시다니까. 그치? 그나저나 토비 박사가 움직인다니 보통 일이 아닌데. 오디, 나도 내게 힘을 보태마. 고마워요, 박사님! 나도 도와줄게! 고마워, 포비! 그럼 일단, 얼로 돌아갈까! 고고고! 이 녀석들, 하여튼 걸어다니라고!